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이광수 기자와 어떤 이야기 두 가지 이슈를 확인을 해볼지 첫 번째 이슈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국내 첫 P2E 게임이 퇴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러면서 게임주들, 잘 가던 게임주들의 주가가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 P2E 게임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적용이 됐던 게임인데 이것이 퇴출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게임주들의 흐름, 그리고 P2E 게임의 앞으로의 트렌드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게임주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또 핫 이슈가 됐던 P2E 게임이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얼마 전이었죠? 저희가 P2E 게임 한번 네. 이광수 기자와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역시나 국내에 출시된 P2E 게임이 좀 철퇴를 맞을 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트리스라는 제작사가 만든 이게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이 나와 있는데 이 게임이 지금 P2E 게임으로 지난달 중순에 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이용자가 이제 게임 안에서 특정 임무를 이제 달성을 하면 게임 내 재화인 무돌 코인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무돌 코인이 그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이 그라운드 X가 이제 발행하고 있는 클레이로 교환할 수가 있는데 이 클레이가 지금 뭐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는 이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지난달 16일에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요. 뭐 언론 중에서 최근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인기 몰이에 성공을 그렇죠. 했고 뭐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17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게임인데 굉장히 지금 P2E 게임이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P2E 게임이라는 것이 play to earn, 그러니까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 코인이나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게임 형태를 P2E 게임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참여하시고 해외에서는 뭐 일 안 하고 이것만 한다. 네, 게임만 맞습니다. 하면서 생계를 꾸려간다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화제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 많은 말씀 해주신 이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제 주변에도 막 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다란 말입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출시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시장 혼란이 있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지금 국내는 이제 게임을 통해서 얻은 이제 그 가상 재화를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P2E 게임이 원천적으로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본래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를 하려면은 네. 그 이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급 분류 의무가 성인용 게임이나 아케이드 게임 이 두 가지만 받으면 되고 게임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너무 다양한 게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게임위에서 다 심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이 성인용이나 아케이드 이제 카지노 게임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외에는 자율적으로 등급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미래전설 4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P2E 게임인데 네. 국내에서는 사실 P2E 시스템 적용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제 미래전설 4는 성인용 게임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급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국내에서는 이 블록체인, 이 P2E 시스템 적용이 안 되고 글로벌 게임만 지금 P2E 게임 적용이 된 건데 이 무한돌파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두 가지 성인용도 아니고 아케이드 게임도 아니기 때문에 자율 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게임사가 P2E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출시를 할 수 있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언론에서 나오고 이제 워낙 이제 인기몰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위가 뒤늦게 안 거예요. 뒤늦게 알아서 이제 개발사인 나트리스 측에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제 이대로 된다고 하면은 사실 뭐 앱스토어나 이런 애플스토어 통해서 이제 그 게임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등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게임이 지금 서비스가 취소될 수 있는 우려인데요. 뭐 나트리스 측은 지금 소명자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지금 대응해 나가겠다. 좀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법망에 약간 틈새를 파고들어서 네. 이렇게 P2E 게임이 출시가 된 것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또 갑론을박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사행성으로 돈을 뭐 이런 코인을 지급하는 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뭐 어쨌든 P2E가 대세인 게임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막는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이러면서 어제 또 게임주들이
최근에 잘 가던 게임주들이 전부 다 막 무너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슈 때문에 좀 어제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뭐 PTE 게임 선정하면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위메이드가 어제 8%대로 하락을 했고 또 블록체인이나 NFT 관련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시총이 커진 컴투스도 어제 5%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두 종목 다 오늘은 조금 이제 다시 좀 상승세로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P2E가 법적으로 안 돼서 사실 P2E가 법적으로 이미 안 될 줄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희망 섞인 기대가 있었단 말이죠. 사실 글로벌이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다 되는데 국내만 막는 서비스는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는 전국엔 될 것이다. 결국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젠간 열릴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어제 이번에 그 게임의 그 완강한 입장을 보면서 아 시간 문제긴 한데 아직 시기상조인 그 시간이 굉장히 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투심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또 이제 전문가들은 이 P2E 게임 기반 회사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국내 시장을 타겟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타겟했기 때문에 지금 펀더멘털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국내 안 열려도 된다. 좀 이런 입장이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P2E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그 무한돌파 해봤거든요. 이제 그 한 7천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해서 해봤는데 최근에 이 게이미가 좀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이 무돌코인 시세가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7천 원이 아니라 좀 막 그 더 아래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또 게임이 살짝 흥미가 떨어지는 시들해지는 그런 건 있는데 확실히 이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좀 동기 유발되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P2E 게임 이제 아마 시스템이 뭐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이렇게 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아무래도 이런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게임주들이 좀 앞으로 약간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